동해 씨의 그 특별한 아버지 사랑도 네. 화제가 됐었는데. 아, 네. 예. 모든 부모님이 다 자식들을 다 사랑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좀 일찍, 2006년 8월 8일에 돌아가셨었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보고 싶으시죠? 아유, 그럼요.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요즘에는 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또 활동을 하면서 1등을 하잖아요. 좀 연락을 좀, 멤버들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연락할 곳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아버님 너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기보다도 아버지랑 굉장히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또 없어졌다는 게. 양진 선생님이랑 한 무대에서 둔지를 두고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때 슈퍼주니어 T로 지금 뮤직뱅 거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유쾌하고 정말 밝은 무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가수가 꿈이셨는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를 보면서 멤버들 되게 행복하게 했는데 저는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멤버들도 다 본인의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다 같이 눈물이 그런 맺혀 있는데 신동 씨도 동해 씨 아버님 많이 보셨죠? 네, 아무래도 저희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셨고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진 선생님의 둥지라는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셨고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진 선생님의 둥지라는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또 부모님들 모임에서 우리 동해 아버님이 남진 선배님의 둥지를 불렀는데 어머님들이 다 너무 잘한다고 빠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슈퍼주니어 T라는 멤버들이 이제 남진 선생님과 같은 무대를 했고 그때 당시 동해는 같이 무대에 서진 못했지만 이제 대기하면서 저희 리허설 장면을 보다가 저희는 몰랐는데 혼자서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뒤로 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되게 미안한 느낌 있죠. 더 즐겁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동해를 위한 무대를 더 열심히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 무대를 잘 끝마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럴 때일수록 또 동해 아버님 더 생각 많이 나고 또 저희 부모님도 또 동해가 워낙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다 잘해서 동해가 정말 효자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강희 씨도 동해 씨 아버님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다 저희 진짜 친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해 아버님. 근데 동해 같은 경우가 또 정이 좀 많이 정이 되게 약해요. 그래갖고 가족들하고 있으면 영락 없는 되게 막내 아들인 거예요. 네. 동해는 막 아빠하고 엄마 뭐 형 하면서 근데 동해가 이제 점차 이제 한 살씩 먹으면서 활동하면서 어른이 저희는 동해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23살, 4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지가 막 견뎌내려고 할 때 그런 모습 볼 때 또 외로워할 때 그럴 때 막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스케줄하고 있는데 동해가 전화가 와요. 형 어디야? 바빠? 형 지금 일하고 스케줄하고 있어. 아니 막 형이랑 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근데 좀 미안할 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동해 아버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왔거든요. 근데 네. 저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둘이 올라와서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더니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뭐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동해가 원래 좀 소심하고 좀 그렇지 막 그러면서 내가 동해한테 좀 많이 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동해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예 동해한테 괜히 눈치 보기 싫고 난 얼른 내려가야 될 것 같아 하시면서 앞으로 동해 옆에서 평생 좀 네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어제 제 옆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